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얘들아, 저 하늘 주신 분은 누구지? 하나님이요. 귀를 주신 분, 저 별을 주신 분은 누구지? 하나님이요. 밝은 하늘 주심도 감사, 비가 쭉쭉 내림도 감사, 반짝반짝 별빛도 감사, 감사해 감사해요. 기쁨 주신 어제도 감사, 행복 주신 오늘도 감사, 꿈을 주신 내일도 감사, 모든 건 감사해요. 맑은 하늘 주신도 감사, 비가 쭉쭉 내린도 감사, 반짝반짝 별빛도 감사, 범사에 감사해요.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105편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시편 118편 1절부터 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중풍병자 모든 게 마비된 사람 오늘도 슬픔 속에 앉아있네 불쌍한 사람 하지만 믿음의 친구들 겸손히 주께 구하네 주께 내 친구 생명을 위하여 집은 들었네 주님께 나온 믿음의 사람 모두 같이 주님의 능력을 받고 왔네 놀라운 주의 은혜라 그네 모두 감사해 능력의 주님 그는 예수 모두 다 나와 외치세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이 그 능력으로 자유하리 모두 다 나와 외치세 그는 왕이요 우리 구원자 모두 다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라 나 중풍병자 보면 모르나 다리가 있음 뭐해 걸을 수가 없는데 팔이 있음 뭐해 내 손으로 밥 한 숟가락 떠먹을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죽음아 날 덮어다오 외로움아 이젠 네가 싫다 동정어린 눈도 역겹다 모든 돈도 쓸데없다 내 마음은 병들어 썩고 있거든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야 불평은 나의 친구고 원망은 나의 이웃이란다 배운들 무엇하겠나 돈이 있은들 무엇하겠나 명예가 주어진들 무엇하겠나 집이 날 괴롭히는 나쁜 녀석들 내 죽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 쓸데없이 소망을 준다 어쩐다 짓거리는 놈들 저놈들만 아니면은 나는 벌써 죽어서 지옥에서 살고 있으련만
할 거예요.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친구 잘 지냈나? 벌써 불평한다 했는가? 원망의 말은 다 끝냈겠지. 죽겠다는 말은 오늘 몇 번 했는가? 썩을 인생이라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이제 충분히 말했나? 잘 지냈나? 자네 몸이 마비된 게 아니라네. 마음이 마비된 거지. 마음이 썩은 것이 아니라네.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 사랑은 무한하시지.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애초부터 그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다네. 친구 잘 지냈나? 하나님은 자네를 고치실 거라네. 저 천국 버리고 나중 우릴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네. 바로 예수님이지. 그가 가는 곳엔 전부 소망이 되네. 그가 머무는 곳엔 병이 치료되네. 그를 만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 그의 이름이 선포되며 기적이 일어난다네. 친구 치료할 수 있어. 친구 마음의 병도, 친구여 마비된 자의 몸도, 친구여 우리의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마을에 오셨단 말이세. 그게 정말인가? 친구 이제 살았네. 살았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 마을 사람 모두 예수님을 보려고 난리가 아니라네.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입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라니까. 그럼 이 친구를 예수님께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지? 이거 큰일인데. 아 방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뭔데? 네? 바로 지붕을 뚫는 거지. 웃기고들 자빠졌네. 됐네 이 사람들아. 오 지붕을 뚫어? 오 That's good idea. 이 친구들이 미쳤나? 안돼 주인이 화낼 거라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거야. 예수라는 분도 기겁을 하고 말걸? 친구들 제발 장난치지 말어. 니들도 창피를 당하고 말 거야. 안 할 거지? 그지? 아이고 누가 뭐야 뭐야 소리 아니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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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하나 둘 조심 조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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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어떻게 뭔 난리가 했더니 중풍병자였구만.
이건 분명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해. 아이고, 어쩌면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 죄를 용서받아야 이 병이 고쳐질 텐데. 아니 어떻게 저런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지? 그런 게 말이요, 지 죄를 예수님께 용서를 받겠다는 거예요. 뭐요 지금? 좀 나보시 나보시. 뭐야? 예수님, 우린 당신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는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친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마음의 병이, 아니 영혼의 병이 고쳐지면 이 몸도 고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물이십니다. 이 친구를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내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맞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부모를 원망했어요. 친구들을 거부했어요. 제 자신을 저주했어요. 불평과 원망이 저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내 팔이 풀렸어. 이거 봐, 움직였어. 이거 봐, 움직였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네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제 친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제 친구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방금 제 친구 움직이는 거 보셨죠? 제 친구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네 친구. 고생 많았어요. 약간 미안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연게 되었다. 마시라 우리와
영광 영광 호산나 호산나 주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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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 22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헬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헬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내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위에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사랑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위에 계신 그분, 배우에 계신 그분을 믿고 감사하면 더 큰 생명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창조의 에너지가 됩니다. 주위를 밝게 비추고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빛의 사람이죠. 성공적인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내가 현실에 감사하면 그때부터 축복의 인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웃을 때 마음이 편안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몸의 피는 제대로 돌고 뇌의 혈류는 활성화됩니다. 마음을 찌푸리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몸도 마음도 줄어들고 피가 응고되는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먹을 것을 주면 아이는 더 건강해집니다. 엄마가 짜증내고 무엇을 주면은 아기는 병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인병은 대부분 스트레스고 불평이고 고민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높이 계신 하나님, 배우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창조와 사랑과 축복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웃과 함께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해 주실 겁니다. 만델라는 유명하지요. 만델라. 예. 저분은 남아공에서 27년 감옥살이 했어요. 이 해방, 평등, 남아공은 영국의 백인들만이 정치하고 권리를 누리고 살았어요. 대부분 흑인 아닙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의 흑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고 동등한 인간이다. 이걸 운동을 못 일으키게 가두고 가두고 가둡니다. 감옥살이 하면서 낮에는 일도 시킵니다. 감옥이란 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완전히 참 죽은 목숨과 다름없지요. 그런데 이분은 화내지 않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27년 동안 살아나왔습니까? 나는 일하러 갈 때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별것 없는 음식이지만 먹을 때 감사하고 난 언제나 믿음과 소망 가지고 감사 있지 않았습니다. 맥박이 흐릿흐릿하면 그 사람은 건강이 잃어버린 사람, 맥이 똑바르고 제대로 뛰면 건강한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감사가 흐릿하면 벌써 삶이 흐릿하고 죽은 영혼이 되는 겁니다. 만델라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냈고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죽을 때 전 세계의 지도자가 다 가서 그를 애도한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땅히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란 뜻은 고맙다, 살아야 한다,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저 하늘의 태양부터 땅에 있는 물이며 공기며 음식이며 채소며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병들어서 부정적인 사고, 인간의 어떤 자기 욕심,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든 거지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면 치료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감사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신경도 안정되고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닉 브이칠라 아시죠? 이분은 저 북유럽에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또 한 다리가 없고 하나 있는 다리도 기형입니다. 이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고깃덩어리입니까? 사람입니까? 강아지입니까?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 아이를 정성을 다해 길러요. 세 살 때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쳐요. 내가 보기에 여기 있는 분들 두 다리 두 팔 갖고 수영 못한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하고 막 한 발 가지고 음식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절에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가 청소년기가 되니까 너무너무 비교되잖아. 세상에 내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살하고 나 같은 인생은 없어져야 된다. 자살을 하고 몇 번 그랬는데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받으면서 새로워졌어요. 소경은 남에서 눈이 먼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인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요, 지죄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인간은 저런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아이가, 청년이 마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살아갔죠. 지금은 저 사람이 결혼도 했어요. 결혼한 사진. 애도 낳았지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우리나라도 왔어요. 청소년들 빗나가고 불평하고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가 학대하고 뭐 키가 작고 별 아이들도 저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한 발로 뛰고 책상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마이크 잡고, 이게 동영상이 20분 30분짜리 여러 개 있죠. 막 우리 그전에 했을 겁니다. 이 닉 부이지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불평할 사람이 없어.
저런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저렇게 밖에 살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정에서 부부에도 서로 감사하다면 관계가 반드시 좋아지죠.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는 더 사람의 행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감사는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죠. 감사하면 가정이 더 좋아지고 감사하면 직장생활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감사는 에너지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를 견디고 삶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피곤해, 여유가 없어 마음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이 중요합니다. 불을 다 끄고 캄캄한 밤에 혼자, 그건 누가 도와줄 일이 아니에요. 혼자 시간을 냅니다. 심호흡을 하고 감사를 주입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잊어버렸는데 내가 하루에 5가지, 10가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자기 안에 주입하는 겁니다. 뭘 감사합니까? 윈프라는 그러지요. 사생아로 태어나가지 부모부터 그러고 혼혈하고 아주 어려운 시기 겪었는데 하루에 5가지는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뭘 감사하냐? 오늘 아침 안 아프고 걷더니 일어난 것 감사. 점심 먹을 때 맛있게 먹어서 감사. 아침에 보니까 하늘이 파란 것 감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면 많습니다. 자꾸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기도로 감사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로 해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훨씬 풍성한 평화로운 은혜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인생한 감사가 풍성한 감사로 바꿔져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해석돼야 돼요. 왜 어려움이 있고 왜 고난이 있고 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해석이 됩니다. 어려움은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너 그대로 살지 말고 한 단계 성숙해라. 새로운 마음과 삶을 가져라.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왜 계속 그 길로만 가려고 그러니? 너 좀 깨달아라. 너 새로운 길로 가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라. 열왕기하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유대가 멸망합니다. 열왕기하의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이 망하냐? 24장 3절 죄 때문이다. 왜 어려움이 왔냐? 우상의 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왜 힘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깨닫고 해석이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해석을 가지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를 보겠습니다. 요시야 8살에 왕이 되는데 뭔 철이 있겠어. 8살짜리 그가 20살이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평생의 귀한 경험입니다.
어디 좋은 데 갔다 놀러 갔다 누구 만났다 그 경험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영속에 있습니다. 계속 내 안에 평생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 나와서 유치부,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 청년들 나왔어요. 쟤들이 계속 믿을 것인가? 직장 잡아도 결혼해도 서울 가 살아도 잘 믿을까 걱정되죠.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고 직분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들이 저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체험되면 잊을 수가 없어. 그 영은 내 안에 떠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시야가 은혜 받고 나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배를 잘,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예배당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단장하고. 그런데 그 강대상 속에서 아까 그 두루마리가 나온 거예요. 저게 성경이에요. 모세의 율법, 신명기. 왜 우리나라가 어려워졌는지 망했는지 다 기록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록됐어요. 거기서 깨달음이 와요. 아, 우리나라가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불행이 있었고 갈등과 저주가 있었구나.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림 쭉 다시 보세요. 그 다음 그림 삐삐지 나오잖아요. 예. 말씀 발견.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 내 인생은 이래서 이랬구나. 깨달아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 다음, 요시야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타파하지요.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려요.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을 때, 영혼이 새로워질 때,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새삼이 된 겁니다. 소경이 생명의 예수님 눈을 뜨지요. 닉부이치 어떻게 새로운 사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말씀에 발견이 있죠. 여러분, 인생을 여기서만 보지 말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은 사랑이었고 그분은 축복의 손길이 변함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내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너무 세상 좋아하고 탐욕적이고 파할적인 것을 제거하고 경쟁에 지치고 피곤한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빛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참된 생명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축복을 준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감사해요. 속이 넓은 자도 감사해요. 지혜로운 자도 감사해요. 감사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감사한 사람이 좋은 시민입니다. 감사한 신자가 복된 신자가 되는 겁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보통 사람은 감사의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니까 매를 맞아 어려움이 와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있어요. 어려울 때 겸손히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현실에 뭐가 안 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배후에 계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신뢰를 봅시다.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이렇게 말해요. 농사지는 시대, 무화과가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 그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현실은 너무너무 망망해.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요. 그분만 계시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뭐가 있어야 있어 감사한 사람은 며칠 못 가요. 잊어버려요. 뭐 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성령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천후 감사예요. 우리에게 비행장이 있어서, 저 시끄러운 것이 전투기요. 전투기는 무조건 빨리 가서 적을 때려야 되니까 시끄럽고 빠르고 뭐 좋고 이런 것 안 따지죠. 근데 저 비행기도 안개가 끼고 캄캄하고 어두우면 성능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천후 요격기를 만들죠. 레이더 성능이 좋아야 돼. 요즘 뭐 국방사업 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야단이죠. 레이더가 좋으면 레이더가 눈이 되지요. 안개 속에도 구름 속에도 캄캄해도 상관없어요. 레이더로 가서 다 표적하고 레이더로 찾아간다. 이 하박국의 감사는 전천후 감사. 뭐가 없어도, 뭐가 안 돼도, 누가 안 도와줘도, 세상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상관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사랑했으면 주님 때문에 감사한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봅시다. 유명한 대전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그러면 또 화가 날 거예요. 정신이 돈 사람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만 맨 하고 어떻게 감사하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주님 모시고 살면서, 주님이 진짜 내가 계시면, 아, 글씨 좀 놔두라니까 성경구절 말씀에 인색하면 안 돼. 항상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의 약속은 여전하니까. 기도해라. 늘 의지하지요. 늘 부탁하지요. 늘 고백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워도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요. 어려워도 겸손케 하신 것. 힘들어도 기도케 하신 것이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나를 성숙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마땅히 감사로 행복한 삶이 되기 원하고, 인생이 감사로 바꿔지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통해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은혜가 되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처럼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전천후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가정이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는 빛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점점 그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감사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가졌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좋은 것 가진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내게 있는 것은 적게 여기고 마음이 병들어서 그랬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다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밑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배우에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사랑의 손길, 여전히 축복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마땅히 감사하는 빛의 사람, 주의를 밝게 하는 사람,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심령에 부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행복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사랑의 이름, 감사의 주님, 높이며 살게 주옵소서. 오늘 예물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예물과 정성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언제나 감사가 풍성하며 주의 생명의 빛이 있으며 하나님 은혜가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많은 청소년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비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후회 없고 절망이 없는 소망과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속자,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새생명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